2012년. Wow, you gotta check this out. What is it? 한 건물이 큰 화재를 모은다. 그 건물은 베네수엘라의 초고층 빌딩이었다. 그런데 Looks cool. There is this dark side of the building too. Really? Yeah. This one's taken from a different angle. Gee, that looks like a completely different building. 뜻밖에도 그 빌딩은 완전 상반된 두 모습을 띠고 있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건물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센트로 피난시에로 콤피난사스라는 건물로 흔히 다비드의 탑이라는 뜻의 토레의 다비드로 불렸다. 주상복합 빌딩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총 45층으로 베네수엘라에서 59층짜리 쌍둥이 건물 파르케 센트럴 콤플렉스 이스트 타워와 웨스트 타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데 Why does it look like this? Because no one lives here. What? That's an abandoned building? 그랬다. 놀랍게도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건물이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This building will become a famous landmark of Caracas. 이 빌딩은 1990년 다비드 브릴렌비그라는 개발업자가 한 금융회사에 투자를 받아 짓기 시작한 것이었다. 45층 중 일부는 이 금융회사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고급 아파트로 임직원들에게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베네수엘라 경제력의 상징이자 카라카스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고 1994년 완공될 목표로 점점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We're about 97% complete. We should be able to finish on time. Excuse me, sir. What is it? We ordered to halt the construction. What? 뜻밖에도 완공을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Too bad I can't see the completion. 그랬다. 공사를 시작하고 3년 뒤인 1993년 다비드 브릴렌비그가 암으로 그만 사망했으며 설상가상 1년 뒤인 1994년 유가 폭락으로 석유 관련 사업이 국가 경제의 90%를 담당하던 베네수엘라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건물의 최대 투자처였던 금융회사 역시 파산. 결국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다. 그 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건물을 경매에 붙이기도 했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엄청난 거액의 건물에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토레 다비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건물이 된 것이었는데 이처럼 뜻밖의 이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북한 평양에 위치한 류경 호텔은 63빌딩보다 높은 101층으로 1987년 착공해 1992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후 이집트의 한 그룹에서 자금을 투입해 외벽 공사를 마쳤지만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장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한 루마니아의 인민공전 또한 1984년 당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주도하에 착공했지만 1989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며
공사 중단.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완성된 건물로 일부 층만 국회의사당과 헌법재판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듯 공사 중단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상징에서 흉물로 남게 된 돌의 다비드. 그런데 그 후 이 건물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Okay. Bye bye. Thank you. It's not that serious. It's just bad for the business. I thought no one lived here. So weird.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 유령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이에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I really saw a ghost. I swear. It's not that serious. It's just bad for the business. You hear that? That sound. People? 놀랍게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래된 폐 건물에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Oh, it's heavily raining outside. Where should I spend the night? Wait a second. Maybe I can sleep here. 2007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추위에 떨던 한 노숙인의 눈에 폐 건물인 이 건물이 들어온다. 건물 외벽과 창문이 비바람을 막아줘 길바닥에서 지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었기 때문인데. Well, what do you think? Wow, really nice here. 그때부터 노숙인들이 하나둘 그곳에 모여들었고 아예 그곳에 살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후 그들은 근처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직접 수도 시설을 만들었으며 각자 벽돌을 쌓고 침대 등의 가구를 들이는 등 점점 주거 공간의 모습을 갖추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에 더욱 소문이 나자 이번엔 집 없는 사람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던 빈민들까지 몰려들면서 결국 무려 750가구,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건물이 빈민가가 된 사례로는 홍콩 구룡성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폰테시티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 군사요새였던 구룡성채 역시 전쟁이 끝나고 폐건물이 되자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살다가 불법 행위가 난무해 결국 철거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폰테시티 아파트 또한 백인 고유층이 모두 유럽으로 이주하며 버려진 건물이 되자
빈민과 노숙인, 마약상들이 불법 점령한 것으로. 특히 폰테시티 아파트의 경우는 가운데가 뚫려있는 구조로 불법 점거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레기를 투척, 5층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통으로 불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토레다비드의 경우 이 건물들과는 많이 달랐다. Okay, let's begin the 15 community meeting. First, why don't we talk about the noise issue brought to you by the 18th floor residents?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해 활동했으며, 순서를 정해 건물 내 외부를 청소하며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뿐 아니라 층마다 자파점이 들어섰고, 이발소, 봉제 공장, 병원 등 편의 시설까지 마련했는데, 심지어 알렐루야. Now, let's all pray together. 교회까지 만들어 일요일마다 예배를 열기도 했다. 또한 여느 아파트의 주민 공용 시설처럼 농구장과 체육 시설을 두고 그 안에서는 욕설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Hey, please me on the 13th floor. That'd be 5 centimos. 승강기 없이 20층이 넘는 공간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자 주차 타워로 만든 경사로를 이용한 유료 오토바이 택시까지 생겨났는데, 이렇듯 공사가 중단된 폐 건물에 모여 살며 그야말로 작은 마을을 이룬 사람들. I really don't envy rich people, you know. Because I have this place in the skyscraper. This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is neighborhood. No one lives above me. 이후 토레 다비드는 초고층 빈민가라 불렸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돼 큰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Yeah. It's not about this building. It's been occupied now by too many people. I don't think we can just go there and kick them out. Okay. Yeah. Hello? What? Someone died in a fall? 그 건물에서 어린이 추락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자 결국 2014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토레다비드 주민들을 카라카스 외곽의 정부 소유 아파트로 강제 이주시켰고, 현재는 그곳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땡큐 포 콜링 어스 백 home. 초고층 빈민가가 되어버린 베네수엘라의 토레다비드. 2012년 이 건물은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창조적인 상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건축 프로젝트 부문의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